안녕하십니까.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여권 인사들이요, 청와대와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고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최초 작품이었던 월성원전 1호기, 그를 조기 폐쇄하지를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던가, 그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지금 벌써 감사 기한을 넘겨서 11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달 초중순에 이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 같은 그런 결론을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케이스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원자력 정책연대, 이 탈원전 시민단체가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공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한수원이라는 거는 한국수력원자력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원자력 부분만 떼어내서 별도로 만든 이 회사가 그러니까 국영기업이죠. 한수원인데, 그 한수원이 대통령이 부당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한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했다. 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의, 한수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조작 변조했다. 그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건데요. 원래 원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입수해서 이 한수원 측에서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있어요. 그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2018년, 2019년,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의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하고, 국정감사의 자료 거기에도 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도 이게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된 당시 회의록이 이게 변조 조작된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내용의 핵심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변조 조작되었는가? 그러니까요. 월성 1호기 폐쇄에 반대 뜻을 제시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항의 내용이 대부분 축소되었거나, 아니면 순서상 뒤로 밀리거나, 이랬고요. 그러니까 축소, 은폐되었고요.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은 회의록 앞부분으로 당겨져서 편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조 조작된 회의록이 국회에도 제출되고 감사원에서도 제출됐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중대한 위법행위다. 그래서 국회에 이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도 열었습니다. 감사원도요, 그 변조 조작된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을 파악을 하고요. 파악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한수원 관계자 두 명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원자력 정책연대, 이제 시민단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공개한 오리지널 회의록을 보면요,
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게 언제냐? 2018년 6월 15일입니다. 2018년 6월 15일 긴급이사회, 이때 긴급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 이게 변조 조작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본과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된 회의록을 비교를 해 봤더니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참고했던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수원 평가, 그러니까 경제성이 낮다, 경제성이 이게 낮으니까 이걸 폐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한수원 측의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들의 발언이 아예 삭제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평가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이게 매우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아예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원본과 조작본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고요. 두 번째, 이 긴급이사회 아닙니까? 긴급하게 개최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월성 1호기가 이런 식으로 조기 폐쇄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부작용, 이런 것을 언급한 부분이 아예 또 대폭 삭제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가 종료한 이후에, 조기 폐쇄를 찬성하는 측에서 좀 발언한 게 있는데요. 지금 월성 1호기에 뭐 적자 상태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언급, 그 다음 2017년에 원자력 그 기준 판매 단가가 뭐 60.66원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하는 이런 그 좀 부정적인 발언들,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한, 이거는 회의가 끝나고 그 폐쇄를 밀어붙이려고 한 쪽에서 그 회의가 끝나고 발언한 건데, 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요, 표결이 되기 직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처럼 완전히 순서를 조작을 해버렸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밀어붙였던가, 거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인데, 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요, 한수원 사장직에 2018년 3월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당시 그 지원자 신분으로 제출했던, 만약 내가 한수원 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직무수행 계획서, 그게 최근에 통합당 의원실, 권명호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사장직에 공모했을 때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 그걸 보니까 아예 작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처리 방향을 바탕으로 한수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제성, 지역 수용성, 안정성 등 제반사항을 평가하고 가급적 연내에 한수원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이걸 조기 폐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충분한 검증 없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 시한도 연내에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군사작전 비슷하게 이런 계획서를 사장직에 공모하고 지원하고 거기 자신의 직무수행 계획서에 그런 식으로 써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취임 전부터 이미 조기 폐쇄,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이렇게 다 미리 짜놓고 뭐 청와대와 교감해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재훈 이 사람이 한수원 사장이 된 다음부터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에 이익,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동할 경우에 이익을 평가하는 작업을 2018년 3월, 4월, 5월 이 세 차례 했는데 최초 첫 번째는 수익성이 3,707억 원이 나왔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1,778억 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세 번째는 아예 224억 원으로 네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동할 경우에 수익성 이게 확 줄어든 이유는 가동률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가동률을 60%로 계산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평가에서 3,707억 원이 7억 계속 가동시에는 수익이 있다 하는 것은 가동률을 85%로 전망해서 적용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60%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 이제 보면요. 한수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가동률이 57.5%였고 5년 기준은 60.4%니까 한 60% 정도를 적용하는 게 타당했다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 약간의 트릭이 있어요. 이 트릭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하고요. 첫 번째 해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가 2015년이었어요. 연장 1년 차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 월성 원전 1호기 가동률이 무려 95.8%에 달했습니다. 95.8%에 달했는데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원전의 안전성 해서 그 정비를 이유로 그 월성 원전 1호기 이게 가동이 중단돼서 가동이 중단되면 그냥 가동률이 0 아닙니까? 제로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 이후 정비를 위해서 중단된 가동률이 제로였던 기간 이 기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주의 그 지진 이게 이것 때문에 가동이 멈춘 그 기간이 포함됐기 때문에 최근 3년간에서 5년간의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 것이지 그게 아니다. 이런 지진과 같은 이런 천재지변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인데 그거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상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전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그때 가동률로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게 6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사실상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수익성을 일부러 낮춰 잡혔다. 아, 그래서 1차 평가에서는 3,707억 원이 계속 가동 시의 수익인데 2차 평가에서는 1,778억 원으로 줄어들고 3차 평가에서는 224억 원으로 팍 다운이 돼서 그래서 수익성도 별로 없으니까 이건 조기 폐쇄하는 게 맞다. 아,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다는데 여하튼 이 회의록이 조작되었다면은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해서 위증을 하면은 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벌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조작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거는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위증을 하는 것과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요. 이게 조작된 거를 확인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한성 관계자 두 명을 그 소환 조사를 했다니까요. 감사원이 이걸 확인하게 되면은요.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 사람들은요. 무슨 뭐 조국이 그 자기 애들 무슨 뭐 인턴 증명서 이런 거 조작해 가지고 대학 입시에 그 악용을 했다. 뭐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까지도 이런 식으로 마구 조작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조작과 위조에 능한 그런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수원 사태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의 하나의 중대한 또 계기로 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있죠?
친노, 대표적인 친노 지식인 노무현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했던 인사,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인사, 그래서 친문들로부터 문자 폭탄 세례를 받았던 그 조기숙 교수가 말이죠. 오늘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맹폭하지 않았습니다. 맹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했네요.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올랐다 하는 건데요.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건 감사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헌법학자예요.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박근혜 시절에 양건 감사원장은 한양대 로스쿨 교수였고요. 헌법학자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때 양건 감사원장하고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냐 하면 청와대에서 추천한 그 감사위원 후보를 양건 원장이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를 해서 재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 법무차관이었던 김오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과하면서 지금 최재형 원장에게 재청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양건 원장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외압을 가한 끝에 감사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가 보장된 자리, 감사원장 아마 3년일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던 일인데 딱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어제 그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당시 민주당은 당시 그 양건 감사원장과 박근혜 청와대의 갈등, 그 당시에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도 그때 달라요라지만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를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이제 조기숙 교수의 쓴소리인데 뭐 하나도 뭐 더하고 보태고 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제 보니까 이 정권에 이제 꾹꾹 어떤 그 물리려고 자꾸만 누르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런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 보면요. 이 정권이 이제 이걸 관리하기가, 위기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 최재형 감사원장 문제, 그 다음에 한수원,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이 임박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또 폭로가 있었다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